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문을 좀 누가 뒤에 좀 닫아주실 수 있으신지 네. 계속 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금요일 아침 10시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장을 맡게 된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오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대학혁신사업 부단장만 5년을 하다가 이제 올해 초에 뗐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네, 요새 뭐 문제, 모든 대학의 문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질관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과관리센터 소장을 이제 작년에 맡고 네, 저희 대학도 드디어 이제 3월 1일자로 IR센터로 출범을 하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대학혁신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를 그 사회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기꺼이 참여하고 좀 많이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은 총 6세션을 하고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총 6개의 교수님들 혹은 학생장님들,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총 발표 시간은 한 세션당 아마 15분에서 17분 정도를 하도록 하고요. 네, 플로우에서 질의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해주셔야 저희가 20분이라는 내용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회자의 그 기본적인 역할은 시간 안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발표자분들이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착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연사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게 될 한국성서대학교 일립대학 학사 부총장이신 최은희 부총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제가 일립대학이라고 해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일립은 저희 학교의 이제 정신인 하나의 밀이란 네, 학교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서 바이블이어서 기독교 종합대학인데 4년제 종합대학인데 기독교 네, 소규모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저희가 오래전부터 열심히어서 이제 기본 역량 진단이나 이런 사업들 혁신 사업 계속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양과 전공을 다 합쳐서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이름을 일립대학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저는 학사를 다 맡고 있는 이제 학사 부총장이고요. 실제로는 그 전에 이제 평가감사 실장 네, 어떻게 이렇게 타고 오셔 왔는지 아실 텐데 평가감사 실장 하면서 기본 역량 진단 저희가 했고요. 오늘 이 사업이 아마 여기 주제에서 저희가 왜냐면 제목을 넣을 때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지? 예, 전공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맞는데 예, 어디다 넣어야 될까 정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그런데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히 전공 능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설명이 왜 이렇게 기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뭐지? 학생 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 그래서 어제 제가 주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해제대학에서 그 학생들 뭐 그룹을 만들어서 1000개의 그룹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은 저희 목표와 너무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전공 교수님과 학생들을 한 8명 정도를 미니멈으로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전공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로 정말 야심차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에 아마 내용을 들으시면 아실 텐데 그럼 여기에 맞을까? 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어떤 집대성 약간 세인트 존슨 대학이 왜 과 없이 저는 해제대학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천개 그룹 뭐 성균관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거의 오프라인 버전, 저희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인성이나 이런 걸 같이 교수님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투자를 한 사업이고요. 결국은 전공 교재나 연구를 해서 KCI에 등록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삼아서 이제 2개년, 내년에 3개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안에 내용하고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학생의 역량, 특히 이제 전공 역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좀 했고요. 그걸 위한 혁신 사업이어서 학생 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교육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혁신의 파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 중심 전공 교육 고도화 사업 중에 저희가 하나의 파트로 이걸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뭐 이건 학교들이 하는 거여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전공 교육 고도화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학생 교수간 공동 프로젝트를 여기에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결국은 교육의 질을 관리를 하고 이걸 높이는 재고의 노력은 학생 역량을 높이는 거고 그 역량이 물론 교육을 잘하는 거가 이제 맞겠지만 우리가 학생과 같이 교육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기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성의 지금은 프로젝트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전공 교육 인증제는 2021년에 시작해서 22년부터 개발 운영 인증제를 하고 있고 교양도 하고 있고 비교과는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인증제의 어떤 퀄리티를 조금 더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 교수 간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주도의 활동입니다. 교수님은 정말 그 세인트 존슨 대학처럼 옵저버의 역할을 하고 같이 학생들 나중에 이제 논문 투고는 교수님이 파이널은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역량 이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인데 크게는 서로 함께 협업하면서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력,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현재 사회가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과 타인과의 협력, 그리고 공동의 가치 추구를 하는 거를 저희 학교가 미란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교육 목표인데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어서 계속 같은 내용이어서 이제 좀 넘어갔고요. 저희가 보면 전공교육 혁신과 학생 역량 함야 그 다음에 학습 능력,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학술 연구 혹은 교재, 전공 교재 개발을 통해서 학생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하고 또 팀 활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 간에도 교수님 간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내면서 하나의 그러니까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올해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가고 싶다 이런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전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교수자와 함께 연구과정에 참여하면서 연구 역량을 향상했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이제 향상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실은 교수님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센티브가 작은데 교수님이 저도 이제 이거를 저희 단장님이신 이제 부총장님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학생이 한 8명, 저도 8명, 9명 들어오니까 실은 교수자의 연구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쁜데 이거를 해야 되냐. 그래서 거의 첫 해에는 이렇게 막 매달리면서 좀 같이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프로젝트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는 입학정원이 한 23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학생 다 합쳐봤자 10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학교이고 교수님들도 한 45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팀을 참 한 20개, 40개 상상원을 대상으로 하면 그 정도 만들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야심차게 하기는 했는데 이 교수님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루어서 학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요. 학술 연구원과 저희가 교재 출판형으로 두 개를 나누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의 교재를 만들고 또 연구를 완성해서 등재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서 기독교 대학의 소규모 대학의 특성 우리가 막 이렇게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온라인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이런 학교에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게 되었고요. 네, 이거는 같은 내용에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보시면 1차 정도에 2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수 9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어. 저 들어가고 부총장님 들어가고 막 교수님들, 신한 교수님들 막 해보자 이렇게 얘기. 어떤 분 교수님은 너무 힘들고 돈도 작고 그렇다 이런 얘기도 실질은 하셨고, 그래서 교수 9명하고 학생 61명이 한 팀은 적어도 5명은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5명에서 8명 프라이테리를 다 만들고 해가지고 6팀이 KCI급 등재됐고, 이 중에 이제 일반 학술지 계속 투고했다 좀 안 된 경우도 있어서 일반 학술지 그리고 전공 교재를 3팀이 출판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가 이제 2차 연도인데 23년도인데 14개 팀이 되었고 학생이 89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등재 완료는 4건이지만 11팀이 지금 등재 예정이고 전공 교재도 3팀이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연도도 15개 팀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할 내용이고요. 그래서 3개년 누적 교수 참여율은 46%, 그다음 3-4학년의 누적 참여율은 50%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혁신사업의 어떤 단발적인 걸로 끝내지 않고 전공의 선택이나 혹시 비교과 과정으로 학점을 주던 저희가 이제 그 방향도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교재 개발, 그 다음에 뭐 이런 논문들에서 이렇게 다 등재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뭐 간호학과는 원래 연구하니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은 그냥 프로포절 발표 수준에 해야 되는데 IRB도 해야 되고 논문도 발표해야 되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처음에 참여를 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랬다가 2차 연도에 이제 조금 학교에서 많이 부탁도 드리고 참여를 하게 되었고, 중요한 건 학생이 하고 싶어 해서 학생이 팀을 막 구성해서 교수님 보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 장학금을 여기에 학생을 저희가 거의 1년 정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50만 원 정도 1인당 5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물론 돈도 돈인데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결과물이 나오고 교재가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개론 이것도 저희 이제 함께 한 이게 저희 부총장님이 이제 그 학생들 데리고 아마 한 건데, 교재에 보면 성서학과 교수 한 명, 학생들 3-4학년 6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공 교재로 실제로 쓰는 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그래서 책 편집, 디자인, 출판 이런 돈도 저희가 다 대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아웃풋을 만들어 갔고요. 이거는 영유아보육학과 굉장히 예쁘죠. 교수님이 그리고 책 제작하는 거 엄청 좋아해서 학생 이름들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고 4학년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서 이제 학생들의 역량이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향상이, 교수님들은 엄청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이제 향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이렇게 게재하신 분들이 이제 교수님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KCI급 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게재 투고할 때는 마지막에 교수님이 투고 과정을 하기는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직접 투고를 하고 거기는 이제 연구 본인들이 개발하는 거여서 더 직접. 그래서 다음에 또 참여하고 자기 대학원 가서 이렇게 논문을 하고 주제를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5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 7개월, 8개월 교수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계속, 그리고 학생들하고는 잘 본인들끼리는 계속 만나서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좀 힘을 얻어서 2차 연도에도 물론 여기에서는 교수님을 좀 모집하는 게 그렇지만 1차 연도보다는 훨씬 많은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님 하고 싶다 1차 연도에 친구들 얘기들 또 설명에 또 본인 직접 참여해서 그거에 어떤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 자기가 그걸 했다는 또 교재가 나오고 논문이 등록이 되고 물론 나중에 이것들이 취업에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학생 역량 강화라는 이제 차원에서 저희가
교수님들은 좀 헌신이 없고, 근데 나중에 교수님들도 뒤에서 조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 그런 것들, 그리고 좋은 아웃풋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가지실 수 있었고요. 보시면 이제 2023년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전공만, 이 전공 역량 강화였는데 전공만 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학생들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지금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양과 뭐 비전임 교원도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년도에는 교양 교수님들도 이제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투고가 완료된 것이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투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출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은 하진 않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 프로젝트 2차 모임, 3차 모임에서 뭐 한 10차, 몇 차까지 이렇게 가게 됐고요. 첫 해 때는 또 학생들이 잘 몰라서 참여를 안 해서 약간 50만 원이지만 또 등수를 두거나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이렇게 기여를 안 했는데 눈물을 심어도 되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2차 년도에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됐고 그 기준을 잘 줬기 때문에 2차 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성찰일지도 쓰고 어떤 걸 느꼈는지 성찰일지도 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떤 동력을 좀 얻으려면 마지막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보고 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27일 날 했고요. 교수 이때는 참여자만 교수님 오실 수 있는 12분과 학생 73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발표들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했더니 진짜 엄청 적극적인 학생들이 또 여기 참여하는 거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모으기도 하지만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요. 자기주도 역량과 학습, 그 협동 학습 역량을 체크했을 때 당연히 이제 향상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성과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나중에 FCI 질적 연구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학생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 경험을 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런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실제로 이 혁신과 상관없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같은 교수님과 학생이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이제 제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모습. 됐고요. 전공 특히 이제 전공 관련된 거를 하다 보니까 전공 역량, 관심 이런 것들이 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논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울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결국은 같이 이뤄가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좋은 그런 동료, 학생, 친구로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연구나 교재를 만든다는 건 미래를, 이 전공의 미래라든가 나갈 길을 보는 거여서 학문적인 안목이 확장이 되었고요. 연구가 어떤 일개학과가 아니라 예전에는 뭐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학사도 다 논문을 제출, 작성하고 졸업하던 시절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 그걸 시험적으로 조금 해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래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충분히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을 그런 역량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교수자 측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님들, 교수자의 기쁨은 또 그런 거잖아요.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들이 자기 학문에 대한 관심과 또 영역을 넓혀가는 것들. 그래서 학생들의 성장을 통해서 만족감, 교수님들께서 힘들어도 내가 이번에 더 하겠어, 한 번 더 하겠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막 면담을 하고 했더니 너무 좋았다, 원리를 알게 되었다 보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평화라 기법의 하나인 필터링의 원리에 대해서 내가 학습해서 너무 좋았다. 또 신학적으로는 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그리고 서로 도와가는 거, 끝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해나가는 거.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고 쟤는 조금 했고가 아니라 자기 역량 안에서 서로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 미래 전문인으로서 그런 내용들이어서 하나하나 아마 거기에 들어있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런 연구 좀 해보고 싶어
라는 그런 학생 스스로 연구 주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의 어떤 이제 내용들을 좀 보면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 돕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처음에 좀 과제 때문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섞여서 힘들긴 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술제를 조금 1차년도에는 5월 9일날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학술제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 학생들인데 생각보다 발표들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이나 직원이나 다른 학생들을 모아놓고 약간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고요. 또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또 저희가 송출도 했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공유하고 2차년 사업도 홍보를 이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여를 했고 올해도 저희가 3월에 조금 더 학교의 축제처럼 이렇게 한번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하는 축제처럼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학생들이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만족감, 자신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자율성 증대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만족도가 엄청 향상이 되었고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이 제고되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전공 역량 함양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를 선도하는 미란 인재 양성이 저희의 교육 목적인데 이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자신감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로 좀 보시면 1, 2차 년도에 누적 교수 참여율이 41% 학생도 마찬가지로 28%인데 3, 4학년. 근데 지금 1학년, 2학년도 참여하고 싶어서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 사업 후에도 전공 비교과, 선택 과정 이런 거로 다양하게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역량, 핵심 역량을 향상하고 확인하는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공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쫓기더라도 이제 오신 분들이 워낙 또 열기가 가득하고 심지어 다리가 없어서 서서 계신 분, 나가시는 분들이 빈자리 좀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프로에서 시간 가게 다들 많이는 못 받고 혹시 하나 정도 질문을 좀 받을까 하는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가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드리고요. 교수님이한테 더 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일반 학술제까지 허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냥 바로는 안 되고 그걸 거쳐서 이제 했는데 트라이를 했는데 뭐 심사 마지막까지 갔는데 내년에 실어라 이런 또 학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혹시 그럼 이제 드롭해서 일반 학회 이제 쉬는 거를 저희가 좀 허용을 해드리고 그거는 학생들 장학금은 다 지급하고 교수님들의 인센티브도 이제 그걸로 갈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질문 드릴 게 많은데요. 시간 가게 다 여기서 줄이고 아마 따로 또 플로어에서는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해주신 최은희 부총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하나도 없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발표를 해주신 후원대, 다들 이제 멀리서 오셔가지고요. 후원대 김희성 기획평가 실장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원대학교 김희성입니다. 일단은 제가 후원대학교인데요. 저희 후원대학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원대학교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데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실용음악이나 K-POP 이쪽으로 굉장히 특성화된 학교입니다. 덕분에 요즘에 나온산 이런 데에서 이창석 가수라든지 김필 이런 분들이 저희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학교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뭐 보건 계열이나 다른 계열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실용음악 쪽에 강화를 하면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의 성과를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올해의 이번 포럼의 주제인 지속가능하고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후원대학교에는 온 지 지금 이제 1년 정도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와서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저는 충북대학교에 있어서 이제 거천대학의 좀 대형대학에서 일을 하다가 장시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였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게 23년도 3월에 처음에 와서 저희 대학의 이 계획서를 펴보면서 사실은 좀 걱정도 됐어요. 이제 워낙 대형 대학에 국립 대학에 있다가 지방에 이제 사립 대학인데 혁신 지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걱정 반, 뭐 기대 반 하면서 그 사업 계획서를 폈을 때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작은 대학이고 지방에 있는 사립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 전략이나 이런 거를 중장기 발전 계획에 연계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설계된 거에 부합하게 정말 촘촘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제가 정말 놀라기도 했고 참 자랑스럽기도 했고 했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자랑할 게 정말 많다 우리 대학.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좀 꾸리면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대학들이 뭐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대학들이 어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한 텀을 끝낼 때마다 이걸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인증하면 이제 대학들은 모든 대학들이 많이 경기하죠. 우리 이제 인증이나 평가, 기본 영향 진단 이런 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참 편하지 않은 워딩이 인증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제도로 정착시켜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뭐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쁜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무겁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포커싱한 부분은 제도로 시스템화해서 정착시키고자, 그래서 혁신의 초반부에는 일부 교직원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렇게 강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인증 체계를 만들어보자.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인증 제도입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희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대학의 인증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에서 인증하면 사실 또 조금 다른 평가와 달리 뭐 이건 좀 학술적인 내용이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인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급으로 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은 다른 일정 기준을 충족해서 교육의 일정 수준을 저희는 이제 지키고자 하는 거에서 이 인증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어제도 PDCA는 정말 여러 번 나온 워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속적인 질이나 활류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역시 인증 체계 이 PDCA의 모형을 선택을 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 제도는 크게 교육과정, 교과목, 비교과 인증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나름 골든기어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대학 교육의 질제고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뭐 많은 대학들이 다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교육과정 인증제와 교과목 인증제 위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과정 인증제의 기본 원칙은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경험했던 대학이나 대형 대학의 경우는 사실 학부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어렵고 외부 그 인증평가 기재가 있는 학부과는 또 뭐 예외로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학과의 참여를 독려해야 되고 인센티브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인증의 기본 그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디폴트입니다. 모든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화해서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기본 인증과 성과 인증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절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세 번째 시스템에 기반한 인증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위원회를 견고히 해서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인증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의 그 교육과정 인증제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물론 이제 PDCA에 기반을 해서 플랜 같은 경우와 지금 보시면 기본 인증이 있고요. 체크 부분에 성과 인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인증은 정말 교육과정 처음에 개발하고 개편하는 단계에 셋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심의 확정을 받는 기본 인증이고요. 이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 그 기본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고 2년 뒤에 저희는 성과 인증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인증은 그동안 진행했던 거에 대한 체크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인증 유예다 또는 뭐 인증이다 미인증이다의 절차를 거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이 되면 다시 환류하는 그래서 기본 인증과 성과 인증으로 간다는 점에서 조금 저희 인증 체계가 타 대학과 다르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본 인증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개편 단계, 플랜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 개편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육성과혁신센터에서 기본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시라 그러면 역시 힘들어지기 때문에 학부과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워서 교무처와 함께 워낙 매년 교육과정 확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제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약간의 내용을 보완해서 인증 부분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만 해서 학부과의 부담은 최대한 그 부담을 낮춰드리고 인증에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저희가 교무 학생처와 협업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과 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거라서 진단의 단계와 인증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전공교육 자체 진단 보고서를 2년간 운영한 것을 제출하시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과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이 22학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 19년, 20년에, 21년에 거쳐서는 이 자체 인증 기준부터 저희는 모든 그 인증 기준이나 이런 걸 정책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한 거였기 때문에 22학년도 이전에는 이 인증 기준 절차를 구축하는 시기였고요. 실제로 22년도에 전 학부과를 대상으로 2년 주기의 기본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3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이죠. 지난 2년 동안 운영하셨던 거에 대한 자체 진단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고 이거에 대한 성과 인증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인증을 획득하시게 되면 4년을 또 계속 유지시켜 드리는 거고 인증 유예가 2년 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인증 유예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컨설팅을 이해하고 다시 성과 인증을 받게 하는 그래서 끝까지 성과 인증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인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학부과장님들께 물론 공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규정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설명드리고 이것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인증평가지표를 제가 일부만 했는데 저희는 정말 평가지표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라든지 각종 규정들을 관련된 규정들을 모두 차분히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완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인증 내규에도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그래서 뭐 인증의 정의 대상부터 시작해서 인증의 유효기간이라든지 인증을 어떻게 후속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 뭐 통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 인증제에 설명드리면요. 사실 제가 타대학 사례도 보면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인증은 정말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원대학교에 와서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과목 인증입니다. 교과목 수준에서의 인증이 돌아가는 거는 사실 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 대학은 교과목 수준에서의 인증을 하고 있고 이 교과목도 교양과 전공의 인증 기준이나 인증 그 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목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 차원이 아니라 교수님 차원이라서 이거야말로는 약간 조금 더 교수님들께 참여를 독려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건 인센티브 기재가 사실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교과목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수 업적 평가에도 반영은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 수강 신청할 때 그 교과목 앞에 아주 예쁜 배지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교과목으로 인증받은 교과목으로 인증을 해드려서 그 배지가 있어서 저도 이제 성과 인증 센터를 나가면 그때는 저도 도전해야겠다. 지금은 이제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강 신청하고 교양하고 할 때는 영향을 받겠죠. 배지를 달아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과정 인증은 저희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진행하다 보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율성과 지표잖아요. 이 자율성과 지표와 어떻게 연계하느냐도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목 인증 같은 경우를 저희는 성과 지표와 연결을 해서 자율성과 지표 하위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목 인증 건수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아웃컴 지표가 아닌 아웃풋 지표처럼 보여서 컨설팅 위원분들도 이거 교과목 인증 건수는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교과목 인증 건수는 다른 인풋 아웃풋 지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교수자분들에게 설득하고 참여하고 이미 인증이라는 기재를 거쳤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인풋 지표로 볼 수 없고 충분히 아웃컴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표 정의서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증 건수를 꾸준히 증가하는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기 위한 지표로 일단은 목표를 잡고 계속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물론 달성은 했고 그리고 이 교과목 인증을 하면서 그 위에 표를 보시면 처음에는 신청 교과목이 24개 중에 16개밖에 인증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낯설기도 했고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기준을 부합해서 딱 그 교과목 설계하는 거에는 조금 낯설으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효과가 있어서 22년도, 23년도에는 저희는 같은 평가자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그 교과목들이 인증 기준에 부합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어쨌든 저희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에 분명히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저희 자체적인 결론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쓰면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좀 뭐 재미없고 무거운 내용일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의 질 제고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이런 규정이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항도 있을 수 있고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학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가지고 가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저희 대학의 나름 성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만 잘 빠르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학사 제도가 나온다는 건 학교마다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저 제도의 원칙에 여러 가지를 많이 늦어놓으셨다는 건 사실은 교수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대학교 저기에 상당히 많이 고민이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오늘 안에 이 교육의 재관리의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대학 내에 이것들을 어떻게 내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또 역시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요. 저기 중간에 이제 스탠딩 마이크가 있는데 저기 서서 하시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크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번만 플로어에서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아, 두 분이신데 어떤 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교수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두 분 다 하시죠. 네, 제 시간 뒷분들이 책임져 주실 거라 생각 드리고요. 어디 하시겠습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개명대학교의 정혜미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도 교과목 인증제를 오랫동안 사왔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한 과목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인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년 동안은 그 인증받은 교과목에 대해서 별도의 모니터링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목 인증을 하면은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수업을 잘 하셨구나에 대한 인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과목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학생들에 대한 뭐 그 교과목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라든지 학생 역량이 길러졌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모니터링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명대학교보다 교과목 인증이 후발주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22년도, 21년도 이때 이제 준비 작업을 하면서 했던 건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 모니터링 부분 말씀하셨고 학생들의 만족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인증 기준 중에 하나가 강의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평가 점수는 교무처에서 받아서 나중에 합산이 되는 거라서 일단 학생의 만족도 측면으로는 강의평가로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교과목들이 결국은 저희가 지향하는 그 마지막 지점은 학생들의 역량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거잖아요. 이거에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조금 뷰를 높여서 본다면 저희는 학생 역량 향상을 보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존에는 K-SET 하다가 대학들마다 역량 진단 도구 다 만들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많은 대학들이 자기 보고식의 한계를 가지고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자기 보고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호원대학교는 사실 제가 충무대학교 있을 때부터 그 작업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호원대학교에서 올해에 자기 보고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행형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역량 향상을 볼 수 있는 거를 자기보고식을 보완할 수 있어서 일부 자기보고식과 일부 역량에 대한
수행형 문항을 포함해서 이 수행형 문항은 이제 채점이 들어가고 채점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 진단 도구가 올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교과목 인증을 받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 역량 진단 도구가 나중에 개발된 올해 개발됐기 때문인데 교과목 신청을 할 때 인증 신청을 할 때 교수님들께 학기 말에 마지막에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학기 초 설계 단계부터 신청을 받으면 그 학생들에게도 수행형 문항을 학기 초에 먼저 사전 시험 보고 한 학기 동안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행형 문항 정도로 활용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이제 이 학기 오면서 처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수행형 문항이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제 주말에도 채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수행형 문항 개발한 것과 지금 교과목 인증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같이 엮어가는 게 저희의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후에는 그래도 저희도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역량 진단 도구 개발한 것과 교과목 인증은 엮어서 저희가 얼마나 그래도 학생 향상이 되는지 교육의 질 제고를 했는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역량 진단 도구 만든 거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기는 한데요. 잘 활용해보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희 예산 안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 이 부분은 들어갑니다.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평가 툴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내부 평가하고 이 내부 평가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 평가 위원들을 이제 모셔서 내외부 평가 점수 합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말 외부 평가 위원들에게 아주 정말 봉사에 가까울 정도로 부탁드려서 하는 정말 그 외부 평가 심사비만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 그 나머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뭐 학부과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교육인증 내재화를 통한 전공교육의 지속가능한 질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동국대 이선영 교수님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잘 들어주시고요. 또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응원해 주셨다가 질문해 주십시오. 바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선영 교수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는데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하라고 일부러 좀 제 몸이 알아서 주인과 협의 없이 좀 뭐가 많이 났는데 또 이제 좀 졸리면 제 코를 보면서 좀 잠을 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이 이렇게 크게 좀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발표하는 섹션에 들어와 보니까 그 많은 학교들이 전공교육의 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장 또 인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거의 반이 이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고민을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오래 인증을 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미 이제 내재화를 좀 진행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인증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가 먼저 좀 네, 그 경험을 한 케이스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발표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그 가장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세 번째 이제 내재화 방법 및 사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조금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많은 학교들이 아마 인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시점이 이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전공교육 인증제라는 걸 2015년도에 에이스 시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교육혁신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강조된 점이 있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강화가 조금 지표에 대한 점수가 바뀌면서 강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이나 전공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이 갑자기 이제 불쑥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핵심 역량으로 교육과정을 막 구성했던 거를 갑자기 전공능력은 뭐야? 전공능력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대한 고민을 다 같이 이제 모든 그 학교에서 고민을 했던 시점인데 그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기존에 있던 전공 인증제를 완전히 이제 전공능력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완전히 개편을 하면서 조금 그 인증이라는 것들의 틀을 굉장히 많이 바꿨던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 대학 그 기본 역량 진단에서 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분이 굉장히 이제 평가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주안점이 됐던 것들이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 개편이나 강의 평가, 뭐 규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그리고 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과정의 체계성과 참여 주체자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가 실적이 뭐 적절한가 강의 평가 제도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공교육과정이 선순환 되는 활용체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가 뭐 개발하고 운영하고 뭐 평가도 하고 분석한 걸 근거로 이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주안점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활용체계에 대한 관심들이 그 학교 본부 측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해였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인증에 대한 것들의 틀을 바꿔가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이 그 대학 기관 평가 인증으로 이제 같이 네, 포함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 기관 평가 인증에서도 이런 교육과정 체계나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요소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예전에는 이런 평가에서 나라에서 하는 평가에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조금 포장을 잘하고 활용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이제 끝이었는데 지금은 그 운영에 대한 더 한 대씩 더 들어가서 그 성과를 어떻게 보일 거고 실제로 잘 보이고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게 실제로 개선 실적에 드러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도 여전히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제 진짜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공 교육 과정이 선순환 체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공은 뭐 이제 교수님들한테 뭐 이거 참여해 주세요, 뭐 프로그램 해 주세요 라는 걸로는 이제는 더 이상은 한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체계에서 이제 주요 점검 사항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제 뭐 이제 운영하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겠죠. 대학 교육 목표 인재상의 기초에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교육과정이 어쨌든 이런 뭐 인재상이나 전공능력 저희는 이제 전공능력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전공능력을 달성하도록 잘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부적으로 전공교육과정이 개별 교수님이 내 교과목만 생각하고 운영하는 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전공교육과정과 다 연계가 돼서 교과목을 뭐 성실하게 운영하는 교수님이 교육과정의 그 전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교수님들은 실제로 어떤 점들이 전공교육과정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역할 그 이유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해졌고 점검사항에서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결과가 결국에는 활용체계 내에서 개선하는 것까지 연결돼서 계속 선순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 체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뭐 가장 이슈가 되는 한국과 뭐 경계가 무너져도 여전히 교육과정은 계속 잘 돌아가고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교육과정의 이슈 체계도만 보더라도 세부적으로 내가 이 뭐 트랙만 따라가면 어떤 능력이 향상이 되는지 실제로 내가 그 전공 능력을 달성을 했는지 내가 이거를 교과목을 전공 능력을 기반으로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실제로 이 교육과정의 전공 능력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 학생들에게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네,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현재 모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빅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전공
학과 안에 있는 교수님도 설득하기 어려운데 외부에서 지금 저희 학교에게 계속 이제 요구하는 거는 학문 간의 경계를 계속 허물어라, 맞춰라. 그러면서 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학생들은 자유롭게 전공을 넘나들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뭐 융복합 인재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는데 사실 학과 교수님들이 그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구성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학문의 특수성을 모른다. 여기는 그렇게 뭐 다른 학과랑 쉽게 뭐 융합할 수 있는 뭐 그런 학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거는 뭐 전공 교육과정에서 뭘 학생이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전공 교육과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교육과정이 구성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교육과정은 경고하면서 뭔가 융복합 인재는 잘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양면적인 고민들을 모두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하면서 꾸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교육인증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럴 수 있도록 기본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전공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학문관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주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런 전공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설계를 잘할 수 있고 운영을 잘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잘 분석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마인드셋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가 뭐 이런 인증 체계 같은 걸 두고 제도를 넣어두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안 움직이면 사실은 이거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는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교수님들, 학과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더 교수님들을 좀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조로 교육인증에 대한 그 제도 체계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9년부터 이제 이 인증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고민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도에 이제 결국엔 내재화를 했고 제가 이제 그전에는 교육혁신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호원대 앞에 발표에서도 이제 교무팀에서는 사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실무부서고 이 이제 혁신센터는 기획부서다 보니까 협업을 해야 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실무자끼리 가지고 있는 조금 그 이해관계도 좀 다르다 보니 뭔가 이렇게 기획과 운영 주체가 다른 거에 대한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내재화를 위한 그 방향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는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육인증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는 이 교육인증이 일종의 전공교육과정의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에 이제 딱 보면 굉장히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앱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앱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에 앱을 얹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제에서 요구하는 표준체계 안에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앱을 탑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도 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운영 체계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육인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런 그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그리고 이 평가의 결과를 그 기반으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그 플랫폼, 네, 표준화가 돼야 되는 게 교육인증의 목표고 이 안에서 결국에는 그 교수님들의 역할은 그 표준체계 내 교육과정을 어쨌든 개발하고 운영을 하되 실제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전공능력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교수님들이 학교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면 교수님들이 알아서 보고서 쓰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테일하게 교수님들의 쓴 보고서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 전공능력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해주세요 하면 전공능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외부 환경분석해서 전공능력에 대한 거를 도출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전공능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공능력 기반으로 학습성과를 설정을 할 때도 결국에 학습성과는 교과목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성과와도 연계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성과를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교수님들도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조금 교수님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초반에 내재화하기 전에. 그래서 교수님들 일부러 이제 모아서 컨설팅하면서 이거를 일부러 다 일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게 좋고 이런 식의 방향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과목을 다 펼쳐놓고 이런 결국 교과목을 막 마구마구 개편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도 비용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과목에서 어쨌든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전공 능력을 설정을 할 때 그래도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재성이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과목은 뭔지, 네, 없애야 되는 불필요한 교과목은 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하면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선순환 됐을 때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전공 교육과정 설계나 운영이나 판류, 평가까지도 다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는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공 교육과정 그 플랫폼으로서의 교육 인증이 제대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모든 학교에서 원하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네,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효과들은 결국에는 전공 교육 과정이 잘 되면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학부모님들이나 고3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학과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요. 실제로 교육 과정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까지도 봐요. 그리고 학과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다 보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교육과정과 다 연계되어 있는 이수체계도가 잘 드러나야 학생들이 그런 이제 예비 어쨌든 잠재적인 저희 학습자 수요자죠. 그 학생들이 볼 때도 아 여기는 진짜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학부모님도 그리고 예비 그 학생들도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에너지를 많이 썼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학과도 결국엔 도움이 되고요. 학교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평가에 쌓이는 본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그 노력해서 교육을 했던 뭐 학생들도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결국에는 산업체에서도 인재 잘 만들어진 인재다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고 채용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몇 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거는 2015년도에 이제 전공교육 인증제 도입하면서 기반을 조금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저희는 그 전공능력 기반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핵심 역량 이슈가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전공교육 과정이 이제 핵심 역량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2019년도에 이제 전공교육 인증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저희가 내실화 활성화에 많이 조금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드디어 전 학과에서 네, 전공교육 인증이라는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내재화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실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공교육 과정은 외부 인증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자체 인증, 내실화 내재화의 모든 부분들을 내재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업에. 그래서 그 학습성과 평가 체계도 이때 만들어서 어쨌든 계속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전공능력 기반으로 그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하기 전에 제가 이제 했던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제 핵심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걸로 참여를 했던 그때 이때는 다 사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일부 참여를 하고 싶은 학과에서 이제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이런 거를 운영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학과 교수님들 다 만나보고 그때 이제 그 전에 참여했던 학과의 보고서를 다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뭔가 좀 많은 개선점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공능력 기반으로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면서 사실은 기존에 그나마 이제 이 보고서들은 그나마 돈을 받고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많은 조금 개선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개선점을 도출을 해냈고 요거를 이제 전공능력 기반 이제 교육 인증, 전공 교육 인증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아까 후원대 케이스도 그렇고 그 앞에 케이스도 그랬지만 개발과 운영을 좀 따로 했었잖아요. 저희도 따로 했었는데 결국에 따로 했던 거는 그때는 사실은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설계도 버거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했던 학과들이 운영을 조금 더 이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그때 동시에 했던 게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다 결국에는 운영과 설계가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성과 평가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가. 기존에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강의평가, 내 강의평가로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강의평가라는 거는 학생들의 만족도 수준인데 과연 만족도 수준이 전공능력 달성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에 충분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한 뎁스 더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로 학생들이 교과목에 있는 것들을 이수를 했을 때 연계되어 있는 학습성과가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학습성과들이 분석이 됐을 때 전공능력 달성도에 실제로 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성과 평가 체계를 갖추는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학과에서는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설계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학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인증 틀 안에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의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인증에서 나왔던 사례를 가지고 계속 많이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성과 평가 체계도 만들어진 거를 이제 시범학과를 이렇게 뿌려서 개선점을 조금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 운영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이제 2022년도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기반으로 이제 참여한 학과한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뭐 컨설팅이나 뭐 설명회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참여를 독려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인증을 오래 그 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인증 제도를 거의 이 시기가 한 83개 정도, 83% 정도의 전공이 다 참여를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정도 80% 이상이 됐으니까 내재화를 해도 교수님들의 반발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공능력 기반의 교육과정의 틀에 대한 이해도 좀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한 번씩 거쳐가면서 이해도도 좀 높아졌고 그리고 이런 인증제도라는 학교 측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교수님들을 뭔가 평가하고 뭔가 이제 좀 그 나쁘게 하려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과에서 좀 더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 작년에 내재화를 좀 더 수월하게 학과의 반발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않은 학과는 새로 생긴 학과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과 외에는 사실 거의 다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내재화가 됐고요. 저희는 현재 순으로 단과대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해서 교수님들의 이런 그 전공 능력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학습성과 평가 체계를 만드는 거를 지원하기가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저 혼자 이거를 컨설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순차적으로 학과에서 이제 컨설팅 다 일일이 학과마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순차적으로 가고 순차적으로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그 사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 그 좋은 사례를 계속 공유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저절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새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MT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 얹어서 이제 보고서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13개 학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그 정도 13개에서 15개 학과 나 전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계속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희 규정이 있지만 내재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무적으로 다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무화라는 말을 썼는데 보고할 때마다 그 학교 상황을 잘 아는 그 분이지만 교수님들이 의무화 너무 세다 이 용어가 그래서 결국에 내재화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 내재화를 하기 위한 그런 규정 같은 것도 다시 다 네, 저희가 고쳤고요. 그리고 교육인증 가이드라인은 평가 지표에 관련된 사례나 방법이나 이걸 좀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미리 이제 보고서를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네, 다 담아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성과 분석은 데이터로 들어와서 교수님들이 이제 보고 쓰면 항상 성과 분석을 하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성과 분석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뭐 자료 누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학교 저희는 이제 기존에 2019년에 IR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다 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교수님들께 안내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조금 보고서를 쓰기 수월한 형태로 네, 지금 보도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화를 할 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지금 소속이 교문팀이긴 한데 교문팀에서는 늘 매년 운영계획서를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내용 환경 분석 여전히 있고요. 학교 뭐 인재상에 따라서 교육 목표 설정하는 거, 학과 교육 목표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 목표 설정하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전공 능력은 어떻게 뭐 도출을 해낼 건지 내용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학과에서 매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기반해서 교육과정을 계속 큰 틀에서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은 풋풋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없는 활동들을 학과에서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그 틀을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의 틀을 1년 중에 있던 거를 굉장히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큰 틀에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교육과정에 대한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를 뭐 외부 자문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교육과정을 큰 틀에서 개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 목표, 인재상 전공 능력, 학습성과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하는 거를 인증으로 4년 주기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 4년 주기 틀 안에 매년 1년 단위에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학과에서도 개편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큰 틀에서의 매년 하는 것들의 계획대로 1년 주기가 이제 선순환되도록 돌아가도록 저희가 성과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다 개편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년 주기의 성과, 매년 성과들이 1년, 1년, 1년 쌓이면 그 3년에 대한 것들은 4년 주기에 이제 그대로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과평가 결과를 그대로 취합한 다음에 꼼꼼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도록 그런 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발표하신 발표자께도 예산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 예산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예산 없이 하고 싶은데 물론 사업단에서도 처음에 예산이 0원이었어요. 저희 쪽에 이제 내재화하니까 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와서 돈을 제가 올렸는데 다 잘라서 0원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황당해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 이런 질과리를 하기 위해서 학과에는 외부 자문도 받으라고 하고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될 때 외부 산업체 인력도 넣어서 회의하고 뭐 다 자문받고 평가보고서도 다 하게끔 하라 하면서 이게 학과에다가 예산을 안 주면 최소한의 이거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다시 무관심하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학과당 지금 저희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는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반이고요. 나머지는 교수님들이 이제 교무연구위원회 회의할 때 쓸 수 있는 회의비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정도 해서 저희는 지금 학과당 100만 원씩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 수요자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강의 평가 결과, 전공 능력 결과, 강의 포트폴리오의 결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작업을 하면서 IR 시스템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교수님들이 그 결과를 쉽게 다운받고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학과에서는 이런 뭐 선거 관리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공교육과정 설계나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학과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성과나 요 위에 부분이 주요 성과 부분이고요. 이거는 좀 뭐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인데 저희가 이제 그 교육과정 운영 평가 측정 및 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내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부분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학습성과 평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어떻게 표준화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적어도 강의평가 이상의 학습성과 고도화된 학습성과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수행평가 기반으로 학습성과를 네, 평가하도록 지금 틀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강의 계획서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그 결과까지 다 연동이 돼서 크게는 전공능력 달성까지 보이게 그렇게 학습성과 평가 체계를 표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 국가를 위한 MT 교육과정도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이것도 단계별로, 단과대별로 지금 내재화된 상황이라 올해 이제 MT 교육과정을 만들었던 학과는 내년에 이제 전공 인증에 참여한 학과에 자연스럽게 투입이 돼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이선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계속 많이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옆방에 계속 박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저기는 몇 편을 했을까 이러는데요. 그래도 다들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궁금하시기도 하고 하실 말씀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딱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답변도 한 1분 내로 빠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아직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 오늘 보면 다음 발표인데요. 저희도 교육과정 인증될 게 이제 조금 이제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저게 전공 관련한 교육 인증이니까 실제 전공에 대한 대응하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증을 준다는 것은 평가단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기도 모르는데 모든 전 학과들에 대해서 전공 교육 인증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거부감이 실제적으로 학과마다 전공적인 측면에서 영역 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립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응하셨는지와 두 번째는 간호인증제라든가 공학인증제 이런 것들을 이미 하시는 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인증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참여를 시켰는지 그 부분만 좀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일부러 그 플랫폼으로 전공교육 인증이 플랫폼이다. 교육 인증은. 그거를 사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앱을 사용을 할 때 그 앱을 만약에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핸드폰에 여기다가 탑재를 하려고 요구할 때 이거 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따지면서 개발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의 표준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교수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평가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좀 더 잘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요즘에 그 이런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좀 더 잘 구성하기 위한 지원이다라는 거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다가갔고요. 그리고 의외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 인증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조금 학과 교수님들도 만나봤는데 의외로 교수님들 전공 교육과정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이미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교수님들도 지금 바깥쪽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학과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반발이 있진 않습니다. 물론 한두 과 정도는 있는데 그런 학과들은 희한하게 교육과정 구성이 정말 더 안 돼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과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좀 따로 더 깊이 심도 있게 면담을 해야죠. 설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자체 인증이 결국엔 전공교육 큰 틀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한 질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외부 인증은 자체로 또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체 인증 틀에서 가져오진 않고 그 물론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매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뭐 매년 하던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하는 거지만 그 평가의 틀에서 큰 틀에서 중장기 평가의 틀에서는 뺐고요. 그 대신 그 학과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최소한의 지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네, 관리를 하고 보고서를 공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뒷분들에게 제가 약간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많이 초과가 돼서 조금 발표를 타임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KNU 교수법 인증제 운영 및 성과를 발표해 주실 소연희 경남대 교수학습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교사센터장 교육학과 소연입니다. 교수님, 선생님들 굉장히 지금 대단한 열기에 사뭇 놀랐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 성인들에 있어서 평균 어텐션 스팸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15분? 우리가 교육학적인 거는 그런데 실질적인 평균은 8초라고 합니다. 이 8초라는 것은 아마 그 우리가 붕어라고 하잖아요. 금붕어가 9초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텐션 스팸이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플로어에 여기 선생님들과 교수님들한테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발표하다 보면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스탑워치를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동국대학교의 교수님 또 우리 호원대의 김 실장님 다 발표에 있어서 인증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인 제도적인 측면이라면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목 인증제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조금 변형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기는 성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성과라고 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저희가 3회밖에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 또 여기에 또 여러 코멘트들이 있으면 그걸 좀 보완해서 좀 어드밴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 대한 내용은 교수법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 개요와 또 거기에 대한 현황 또 시간이 되면 교수법 인증제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제출한 저희는 포트폴리오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증제라고 하고 요즘에 평가라고도 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도 싫어하고 교수도 싫어하고 대학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질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요즘에 최근에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에 특히 더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계를 해서 좀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잘 운영해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과목 인증제라고 타 학교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이밍에 있어서 교과목 인증이라는 것은 컨텐츠에 대한 어떤 나리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수업의 내실화의 목적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교수법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거를 시스템화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의 내실화와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최근에 대학에서 대부분의 수업들 강의식 거의 안 하잖아요. 활동 중심, 학습 중심으로 수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합니다. 하지만 타 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도 뭐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 특강 워크숍을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자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교육과정을 완전 전면 개편하면서 특성화로서 일머리 교육 특성화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든 교육과정에 다 베이스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목도 어드밴스 디자인, PBL, 그 다음 캡슐 디자인 이렇게 단계의 학년을 더 해가지고 단계별로 수업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자라는 입장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교수법 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수법 인증제라는 것은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역량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학생 맞춤형으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뭐 발표 수업, 아니면 디자인 씽킹, 또 PBL 수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하면 될까? 더 나아가서는 수업의 질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연스럽게 좀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하자. 더 나아가서는 요거를 잘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따라서 좀 확산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들을 잘 하게 되면 갑자기 뭐 학생들의 역량이 급변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런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있어서의 잠재성, 우리가 대나무에 비유하는데요. 대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더라도 초반에는 우리가 잘하는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단기간의 어떤 효과보다는 수업의 내실화를 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생들의 역량은 부치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도 이탈 학생들, 우리 경남대 수업들을 들어보니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수법 인증제가 좀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도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법 인증제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법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에 있어서 교수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인증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큐트랙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일반적인 거, 그걸 약간 좀 네이밍을 역량 기반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있어서 대부분은 역량, 저희도 6대 역량, 5대 역량, 4대 역량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 이제 세부적인 교수법을 거기에 다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일머리 PBL입니다. 이건 링크 사업단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교수님들께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시니까 처음이니까 좀 같이 이중작업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일단 15주 수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출해? 하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한 3주 정도, 그 이상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 3주 정도로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데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인증제 관련해서 그러면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역량 기반도 그렇고 일머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역량 기반도 수업 설계 운영 성과 또 일머리도 마찬가지로 설계 운영 성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역량 기반은 좀 일반적인 강의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일머리는 시나리오 중심, 우리가 PBL 수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한 5에서 6명의 교내와 교외의 교수님들 또 그쪽의 전문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회고를 보내고 학기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학기 말에 제출하시고 방학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저희는 지원비를 드리진 않았어요. 지원비를 드리지 않았어요. PBL은 이미 링크 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역량 기반은 지원비 안 드렸습니다. 그 대신 이제 참여하시면 거기에 대한 업적 평가에는 들어간다 이렇게만 좀 공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청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럼 뭘 지원을 하면 좀 좋을까 해서 컨설팅 지원을 해드린다 1대1로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참여자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중심 교수 또는 그러니까 비정임 교수님들한테는 재임용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교수법 인증제를 받으면은 일부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 이제 서식을 조금 간소화하려고 했는데 PBL은 워낙 디테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역량 기반은 약간은 맞추되 조금은 좀 교수님들한테 좀 간소화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너무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돼서 부담이 좀 된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었는데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추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건 제출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것도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다. 3주 이상의 수업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했던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교수님들께서 피드백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식에 맞춰서 또 평가 지침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셔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의 인증 판정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느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드리는데 그게 혼자서 평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부와 내부 이렇게 5명이 평가를 해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그때 인증을 하는 걸로 했고요. 또 하나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당해 학기 수업평가 점수가 4.0 이상이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고 신청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드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또 저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의평가 점수가 4.5 이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강의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그 체크리스트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하시는 교수님들이 4.0 이상의 교수님들께서 강의 교과목을 신청을 하십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호원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라고 했는데 저희는 3년입니다. 6학기로 하고요. 인증 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강좌 운영 계획서하고 CQI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느냐 하면은 일단은 뭐 신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연구 업적에서 아니면 업적 평가 점수에서 15점 한 강좌당 15점이고요. 최대 30점. 우리가 두 교과목이죠. 그래서 두 교과목 정도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증 유지로 5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좌 운영 계획서하고 CQI를 제출하고요. 교수법 인증서를 드리는데요. 한 가지 호원대인가요? 거기서는 이렇게 마크를 드렸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크를 드릴까? 근데 마크 받은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지만 마크 안 받은 교수님들은 뭐야? 그러면 나는 수업을 못 듣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좀 반발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거는 살짝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그래도 전체적인 회고나 이런 것들을 내서 교수님들께서 이런 교과목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법 인증제 운영 지침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인증을 했던 교과목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저희가 19개의 교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15개가 인증을 받았고요.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저희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27개의 교과목을 신청했는데 24개가 됐고요. 23학년도 2학기는 팍 떨어졌습니다. 그게 원래는 35개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하면서 보고서 작업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교수법 인증제 준비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좀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 난 요번에는 조금 못할 것 같다라고 늘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아쉽지만 16개 교과목만 이제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신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좀 잘해주셔가지고 16개 모두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회 연속 이렇게 신청 나 이거 되게 좋더라 하시는 분이 항상 13분 정도 되셨고요. 3회 연속으로 다른 교과목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하신 교수님들이 한 4분 정도 되셨습니다. 뭐 사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교수지만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요 영양기반 교수법으로 우수 사례입니다. 저희가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인증받은 교과목 중에서 정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교과목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저희가 한막교육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드리는 걸로 하고
또 그 대신 그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는 그런 세미나나 교수법 워크샵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형 교수법 중에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수 사례를 뽑힌 것 중에 하나는 강좌 운영 계획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차별로도 각각에 있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특징적이었고요. 또한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줬는지 또 학생들하고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의 에비던스들을 다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되게 놀라웠던 것은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서 나는 학생들 부담도 돼서 강의평가 점수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4.9 이상이 나왔어요. 5점 만점에. 그래서 교수님들의 열정을 또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강의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요. PBL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수 사례 중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시나리오를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과연 교육에서 어떻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수법 인증제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점에 있어서의 성과들이 있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교수학습입니다. 그래서 수업 쪽에 제가 전공자인데 이거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패션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이 자료들을 만들면서 수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내 수업을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퀘스천에서 느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아직은 참여하시지 않으셨지만 요거를 조금 더 제도화해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하셨던 교수님들한테 어떤 점이 좋았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무엇보다 수업 성찰이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니까 다음 수업에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하면 되겠구나,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연동을 해서 수업을 좀 내실화를 기하면서 교수법 인증제도 좀 확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는 학과평가라든가 교육과정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하죠. 교육과정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좀 연결을 좀 시켜서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요. 평가 준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아직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해서 구체적이고 좀 타당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제출 양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소하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 포트폴리오로만 했는데 수업을 아예 그냥 일반 촬영을 해서 그것도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약간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수법 인증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종단적인 연구들, 교수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진행해서 이거를 제도를 좀 정착시키면서 모든 우리 학교의 학생과 교수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증제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시간을 조금씩 줄여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역시 플로우에서 여기 또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 딱 한 분만 플로우에서 받고 답변도 1분 이내로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 시간 쫓김에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 아마 궁금한 점 있으셔도 플로우에서 아마 또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소연이
센터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반 교육 질 관리에 대한 발표를 맡아주실 원광대 이혜정 교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와 학교 개선 사항은 학과나 단과 대학, 그다음에 각
행정부서로 행정부서에 피드백이 되어져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편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에 대한 CQI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수요자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고 자체 평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육 환경 분석을 통해서 활류 결과를 반영한 교육 과정의 개발 개편이 진행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한 후에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분석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안도 도출을 하고 이를 기반하여서 교육과정의 개선 활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기반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교과목의 CQI 보고서 작성하고 이거를 분석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진단과 교과 역량 분석 결과 그 다음에 학습성과 성취도와 교육 목표 달성도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리고 학과 비교과 운영 결과와 전공에 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그 다음에 교양에 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그리고 전공 자체 평가 보고서하고 교양 자체 평가 보고서 마지막으로 전공과 교양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의 개선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CQI입니다. 대학의 CQI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과 그리고 여기에 부합하는 운영 부서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과목의 CQI와 전공 교양의 CQI를 모아서 작성한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대학 발전 계획이나 아니면 미션 기반 성과 지표를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성과 관리를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에 전략을 도출을 하고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세부 사항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의 질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성과에 대한 관리, 이러한 교육 성과에 대한 내용을 잘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단위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모아야 되고 이러한 과목들이 모여져서 학과 단위에서는 그리고 대학 단위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성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확장성 있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전반에 대한 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축적하고 통찰, 분석, 관리하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성과가 도출되어지는데 이러한 성과는 교과목에 교수님이 담당하는 교과목에 대한 성과도 있고 이러한 교과목들이 모여서 우리 학과에 대한 성과나 이러한 학과의 성과들이 모인 대학의 성과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성과 관리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관리가 되어져야만이 그를 토대로 성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활류이고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로 지속적인 교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분석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원광대학교는 이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들을 대학의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관리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그램이 처해져 있는 부분은 모든 데이터가 각 부서별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제 메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보여지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는 이제 메뉴가 빨간색의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이 교육과정 개선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보여지는 메뉴가 좀 다르고 거기에 대한 권한도 좀 달리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성과 관리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학생과 교수자에게 단편적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보드를 구축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러한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서 배달은 교육의 성과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놨던 데이터를 또는 여기에 더불어 앞으로의 이제 모아질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라는 부분이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라이드 체계로 들어가면 이제 이 데이터가 각 대학마다 정량화해서 제출되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듯이 9개의 핵심 지표랑 20개의 자율 지표를 사실 이제 데이터화해서 각 지방 라이드 센터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과업들이 생기게 될 거라서 아마 대학들도 이제 이 데이터 관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뭐 먼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공시지표 외에 추가적으로 이게 뭐 라이즈 사업에 그 돈이 아마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다 교부금 체제로 가면 이 부분이 정말 크게 대학을 많이 요동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가이드를 한번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간단하게 한 번만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른 거 아니에요. 처음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 8급 쪽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환율 이행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행을 완료했다면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점이나 학과의 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부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과목 단위에서의 이제 그 교수님들이 CPR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교과목 단위에서 활용된 교수님들한테 교수 업적 평가를 저희가 과목당 10점씩 한 학기에 아니 과목당 2점씩 한 학기에 5점 정도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고요. 전체 그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의 활류는 따로의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가 이제 한 학기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어지고 나면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1년에 운영이 되어지고 나면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쓰고 이제 뭐 개발 개편 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는 식으로 활류가 되어지는데 이제 거기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활류를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업계획서 입력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학습학과 성취도나 교육 달성도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한 데이터와 함께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져서 산출되어진 데이터까지 다 학과별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자체평가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활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전체 대학에 기반이 되어지는 활류가 될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 마치고요. 다시 한번 이혜정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지각 세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포스텍 브랜드 문제 교육 단일 계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게 된 포항공대 문제 행정팀장 문순희 팀장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문제학부 행정팀장 맡고 있는 문순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자리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앞에도 자리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의 질적 관리라는 부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학과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 교육이라고 얼마만큼 계속 교육의 수월성을 가져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현황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학부라고 저희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문제라는 건 우리 이제 포스텍의 그 초대 총장님, 김홍일 총장님의 호우이셨습니다. 그 뜻이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뜻이어서 우리 새내기들을 무학과로 전원 단일계열로 선발하면서 아주 적합한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저희가 선택을 하였고요. 저희들 문제학부는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대학과의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개 학기만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데 우리는 3개 학기를 충분히 고민한 시간을 이제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나 2023학년도에 이제 계약학과죠. 반도체공학과가 설립이 되면서 40명이 별도로 선발하고 있어서 현재는 100%가 이제 단일계열로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요런 정도의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학부의 미션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학생들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이 이제 우리 부서가 RC라고 레지던스 칼리지 이제 한국말로는 기숙대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또 학생 간의 학생 이제 그런 이제 교류들 많이 이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은 바로 학생들에게 학과 탐색을 이제 자유롭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고민거리,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게 우리 부서의 이제 미션입니다. 이제 크게 우리 네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그룹과 교과도 우리 부서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RC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여기 귀여운 아이는 우리가 베이비 포닉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의 캐릭터가 포닉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베이비 포닉스라고 이제 신입생을 이제 저기 뭐죠?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이비 포닉스 신입생 한 명을 두고 우리가 지도 그룹이 이렇게 360도로 이제 여러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가 이제 대부분 반도체 공학과를 빼고 전체가 이제 단일계로 들어오면 이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 고민이 되잖아요. 분반을 나눴습니다. 15개 분반으로. 분반별로는 지도 교수님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별로 이제 SA라고 Student Advisor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학습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분반별로 재학생 선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C를 운영하는 그 층별에는 RA라고 우리가 이제 칭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한 명 혹은 두 명까지 배치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24시간. 그리고 SMP라고 우리 포스텍의 좀 자랑인데요. 오랫동안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이제 교과목을 학습을 도와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학생들끼리는 과외라고 합니다. 이제 과외 이제 이해가 안 되시죠?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포스텍을 들어왔는데 또 뭘 이렇게 선배에게 공부를 배워야 하느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전교에서 1, 2등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누군가는 1등이고 누군가는 380등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학생들이 사실은 좀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였다 보니까 기초학습을 다시 또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학부의 학부장님은 입학학생처장님이 겸임으로 이제 당연직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문제학부 행정팀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이 모든 분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학부생의 현황과 이제 지도그룹의 숫자 같은 건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지도교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제 이 무학과를 앞으로도 이제 교육부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하자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수들을 운영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2학기까지 1년간은 분반 지도교수, 분반 지도교수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를 매칭을 해줍니다. 이 분반 지도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나면 11개 학과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흩어지는데요. 그 11개 학과를 포함하여 이제 한두 학과를 좀 더 부탁을 하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과의 에이스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학과를 학생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학과별로 티오가 없거든요.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 학생이 한 명도 안 갈 수도 있고 학생이 100명씩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과는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문제 학부생들을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반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고 전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진로를 잘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좀 젊고 굉장히 좀 에이스급 교수님들을 아주 협조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1학년 2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이 부지도 교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명을 당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화학이나 생명에 좀 관심이 있으면 1학년 2학기가 되면 그 학과의 교수님을 부지도 교수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학과에서는 웬만하면 교수님을 매칭을 해드리고 너무 바쁘시거나 그러시면은 학과 내에 비슷한 전공의 교수님을 매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부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택하는 학생이 있고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1학년 2학기가 되면 부지도 교수가 자연스럽게 주지도 교수가 되고 그동안에 매칭이 안 된 학생들은 또 본인이 희망한 학과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주지도 교수를 매칭을 해줍니다. 교수님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수업을 승인을 하고 휴학도 승인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담도 진행하고 또 특기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 그 교수님들하고 본반 교수님하고 본반 학생들하고 학기별로 이제 의무적으로 2회 이상 이렇게 면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담한 것은 저희가 기록을 해서 이제 우리 사내 시스템에 기록 결과도 올려야 하고요. 또 교수님들이 면담을 하는 데에 면담 비용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지도그룹은 SA인데요. SA의 역할들은 학습조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사실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수님의 상담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SA 선배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SA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교수님들하고 교수님과 분반 학생들과의 뭐 그룹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레인지를 해주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이제 교과목이 대학생활과 미래설계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출석 관리도 하고 또 이제 SA가 직접적으로 기획한 분반 활동도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 친목 활동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입생들이 SA 선배들께 가장 고마워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바로 마스터 플랜을 짜보는 겁니다. 학생이 이제 저도 역시 학부모인데요. 1학년 들어와서 혹은 2학년까지도 본인의 꿈이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적성도 모르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크게 예를 들어 뭐 전자공학 같은 걸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배가 1학년 때부터 혹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어떤 거를 좀 들으면 좋아 혹은 2학년 1학기 때부터 학과 임무는 뭘 듣고 그리고 뭐 3학년이 되면 교환 학생은 언제 갔다 오고 인턴은 언제쯤 하고 어떤 건 하면 좋아 이런 것들을 좀 4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한번 쭉 짜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냥 짜보는 거지 꼭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기준이 한번 세워지고 나면 학생들이 본인의 이제 마음이 또 변화 변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설계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설계해봄으로써 내가 이제 4년 동안에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시기에 다녀와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건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신입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 에세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냐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선발합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교내에서 이제 리더십이 있고 또 그런 또 봉사 정신이 또 투철한 학생들을 뽑고 있고 이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지도 그룹은 RA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아래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 선발을 이제 꽤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 안에 이제 여러 학생들의 이제 자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여기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기숙대학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상담도 도와주고 또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포스텍의 특성상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학습에 대한 프레셔를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릴리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도교수, SA, RA 모두 의무적으로 학생들과 면담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좀 상상하지 못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학생 한 명당 크로스로 한 명의 누락도 없이 모두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다는 소수 전개 대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RA 학생들하고 SA 학생들에게 좀 특별히 우리가 문자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워크숍과 교육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아무리 선배라고 하지만 겨우 한두 살밖에 혹은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또 대학혁신사업 지원을 또 받아서 제가 이 학생들을 또래 상담 기법을 트레이닝합니다. 선배님들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본인들도 스트레스는 받아봤지만 그 후배들을 어떻게 그 상담을 들어줘야 하는지 코칭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 선배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역시나 교육혁신센터라는 이제 저희가 학습지원센터가 있거든요. 함께 협업을 해서 또 이제 상담센터와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선배 학생들을 트레이닝하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MP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학생들을 이제 또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대학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기사항이 바로 이거를 멘토가 될 수 있는 학생이 학점이 높아야 됩니다. 학점이 높지 않으면 멘토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멘티 학생들도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 두 과목까지 이제 들을 수가 있고 여기는 1학년 학생들만 멘티가 될 수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 대신 이제 멘토인 학생들에게 역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문제학부 팀은 입학 학생처 밑에 네 개 팀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팀원의 구성을 보시면은 저와 네 명의 팀원이 이루어져 있고요. 팀원 1과 팀원 3이 페어가 되어서 학사 담당 부담당, 그리고 팀원 2와 4번이 페어가 되어서 학생 활동 담당 부담당을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과 미래 설계라는 교과목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학점은 0.5학점입니다. 0.5학점인 학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들어야 될 기초 필수 과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쪼개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과목의 특성은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잘 적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미래를 설계할 것이냐, 그래야 전공을 선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이 안에 많은 걸 담고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지만 또 더 성공적인 학업 전략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유료 검사, 전문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특이하게 간이 정신 진단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큼 높은가를 보고 어떻게 그걸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룹별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적용해서 해결해 볼 것이냐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부서에 부임을 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7:3입니다. 남자, 여자 학생의 비율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학생들이 이성 교제에 이제 그런 기회도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너무 공부를만 많이 해서 이번에는 제가 유퀴즈에 또 출연하신 세종대의 배종원 교수님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해서 학생들에게 좀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이제 교과목 구성으로 이제 그거가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문제학부가 주도적으로 컨텐츠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과 탐색이 또 교과목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학과를 탐색하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누가 수고를 해주시냐면 11개 학과가 전복적으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학과 소개 강연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100%는 아니네요.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이제 좀 전환이 되었고 일부 학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소개하는 강연을 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학과 방문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본인 4개 학과까지 학과를 직접 방문해서 선배들과의 대화도 하고 교수님과 대화하고 연구실이 어떻게 되어 생겼는지 뭐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직접 보는 건데 학과가 저도 이제 학과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이 학과 방문 활동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그리고 이제 잘 그 전공에서 설명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연구참여도 교과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설하는 걸 도와주고요. 각 학과가 개설을 합니다. 우리 대학의 또 이제 자랑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UGRP라고 저희들이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의 이제 미니라고 보면 됩니다. 미니 사이즈로 1학년들도 본인이 이 학과에 들어가서 연구실 활동을 제대로 해보면 대학원생 선배들이 어떤 거를 연구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어떤 논문을 쓰는지를 읽으면서 본인이 훨씬 더 전공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입학 전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미 벌써 공부를 가르칩니다. 너무 공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학과에서 이제 이런 강좌들을 개설을 해주시고 또 여기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제 수강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온라인으로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세터라고 20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학의 특징은 준비위원회를 줄여서 세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체 OT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징입니다. 학생들의 세준에 대한 이 자부심은 엄청난데요. 제가 학생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열심히 후배들을 잘 챙기나 했더니 본인이 신입생이었을 때 받았던 그 감동과 그 어떤 선배들의 그 애정을 나도 선배가 되면 꼭 베풀어주고 싶다라고 학생들에게 그 전통이 그 스피릿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반드시 포스텍 역사와 정신이라는 걸 반드시 여기 넣고 있습니다. 주로 동문 교수님이 특강을 해주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포스텍은 포스코가 지었고요. 포스코는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구상권으로 받은 돈으로 지어진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텍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구성원들은 그냥 사립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소명을 갖고 있고요. 반드시 글로벌 대학으로 이제 발돋움해야 되는 우뚝서야 하는 그런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스피릿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려고 반드시 이것을 저희가 강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들과 비슷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SMP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숫자를 보시면 얼마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2023학년도부터 저희가 380명 정원인데 참여하는 멘티 학생은 중복을 포함하지만 437명, 367명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학생의 프로그램이고 이제 RC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들을 뭐 여기는 특별히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넘어가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전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포스텍의 문제학부의 전 과정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문제학부에서 전공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끝내고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학과로 갑니다. 베이비 포닉스가 큰 형아 이제 포닉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전공을 아직도 3학기나 고민했지만 전공 선택을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문제학부 소속으로 4학년 1학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4학년 2학기 전까지, 즉 4학년 1학기까지 학과 선택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유보할 수도 있지만 학생의 신청만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전과를 할 때 그 학과에 TO가 있으면 얼마만큼 선발할 수 있고 뭐 시험도 봐야 하고 뭐 등등이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승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이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학과 간에 이제 벽이 없고 융합교육이 가능하고 이제 학생들이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죠. 뭐 8학기 만에 졸업하기 힘들지만 각오하고 나는 이 전공을 저 전공을 해보고 싶다. 얼마든지 전과가 가능하고요. 복수 전공, 그리고 또 뭐 부전공, 융합 전공,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융합, 이런 교육을 가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제도적인
완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 대학에 있는 전임 교수님 한 284명이 되는데요. 한 개의 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수님이 조인트 어포인트먼트,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고 해서 제2의 교수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어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잘 선택하고 얼마든지 이제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2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무학과로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상을 하시겠지만, 해나가겠지만, 학부 과정은 정말 더 전공 없이 트랙제로 한다든지 더 허물어는 그런 쪽으로 제가 방향을 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아마 많은 대학들이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무전공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이 교육부가 발표했듯이 10% 이상 최대 25%까지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대학마다도 이미 하고 계신 대학도 있지만 하겠다고 준비하시는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무전공, 무전공이라기보다 사실 자율전공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가. 그 무전공 학생들을 뽑았을 때 4학년까지 중도 이탈 없이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많은 해답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질문을 두 개 정도는 받지 않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0%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팀장님께 직접적으로 나중에 많이 가이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주시죠. 어쨌든 교육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거에 수단으로 나가는 그런 생각들은 지금 오늘 소개하신 이 많은 직업을 통해서 어디에 행정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하면 좋을지 경험자로서 좀 얘기가 좋은데, 왜냐하면 포항공대는 어쨌든 연구 중심인 대학이잖아요. 근데 주단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사실은 연구 중심이 할 수가 없는 데 꽤 많아요. 그러면 학생 중심, 학습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면 오늘 황금대에서 소개하신 내용 중에 시작 도입을 한다면 어디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네, 제가 뭐 역량이 부족해서 아주 현명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대학의 특성이 이공계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쉬웠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단과대학 수준이지 않습니까? 단과대학이 두 개 정도, 이 학과 공학 정도가 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타대학, 종합대학들이 사실 무전공으로 뽑는 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들이 커리큘럼을 우선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들이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좀 그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8년도에 이 단일 계열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바로 이거를 전 학과에 협조를 끌어냈는데요. STC라고 과학공학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가 그전에는 2학년부터 뭐 바로 심화 그 과정을 다 넣었었는데, 약간 이 과목은 예를 들어 IT 쪽으로 제가 학생이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 대학은 IT 관련 학과가 한 4개 정도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STC 과목을 IT를 뭘 하나를 들으면 4개 학과가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크로스로 뭐 이걸 들으면 저걸 들을 수 있고 좀 인정을 해주고 이걸 들어도 저 학과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전 학과가 좀 협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STC 과목을 좀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성공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앞서서 이렇게 1학년 2학기 때 학과 입문이라는 걸 또 전 학과가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약간 맛보기처럼 학과가 어떤지 좀 더 쉽게, 좀 접근하기 쉽게 이런 과목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결국 학교고 대학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문자학부가 하는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느 대학들도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교과 과정을 좀 맞추고 커리큘럼을 맞춰나가는 그 설계하는 부분이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종합대학이 무학과나 무전공을 하려고 하는, 사실 국내에는 좋은 사례가 많이 없고요. 미국은 아리조나 스테이트 대학, 브라운 대학 정도를 벤치마킹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대학에서 이제 융합 교육, 학과 간의 학제 간 융합, 그리고 이제 저기 학과 대 학과 사이에 벽을 허물고자 이제 더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좀 해보시려고 만들어진 건데, 그런 그거랑 상관없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과거에는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단일 전공으로 임용이 되신 분들을 가장 유사한 학과로 대학에서 굉장히 장려를 해서 제2를 다 임용을 하신 겁니다. 문제학부 때문에 제2 임용을 했다기보다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장점이 이제 본인이 수학과만 교수로 임용이 되었을 때랑, 예를 들어 산업경영공학과라고 제가 산업공학인데 다른 학교는 그런 데가 제2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수학과뿐만 아니라 산업경영공학과에 제2를 함으로써 그쪽에 있는 교과목도 함께 이제 개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함께 연구를 하시면서 그 학제 간의 어떤 여러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교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학부생들을 지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좀 더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가 있고, 본인에게 이제 될 수 있는 전공뿐만 아니라 좀 더 와이드하게 혹은 여러 가지 전공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로서 종합대학 차원에서 이런 그 제2교원을 이제 어쨌든 활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업할 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이제 숙된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좀 방안이나 쉽게 좀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문제학부는 좀 넘어서서 교원들이 어떻게 학제간 그 콜라보를 저기 협업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질문이 맞으십니까? 네, 그 저희들은 이제 JA라는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JA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JA 같은 경우에 5대5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4대6 혹은 7대3 이렇게 비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JA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예를 들어 원소속학과가 예를 들어 수학과고 JA학과의 30%가 산업경영공학과면 산업경영공학과의 주임교수님이 일정 부분 교원평가, 우리는 연봉제거든요. 교원평가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좀 뒷받침이 된다면 교수님들이 융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협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미 종료 시그널이 떴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발표 맡아주신 문순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학교 돌아가셔서 오늘 거 잘 내전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